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민 가수 박창근님의 사주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또 이렇게 팬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리라 보고요. 이분 사주에 보니까 참 특징이 많고 좀참 재밌는 사주고요. 앞으로 희망이 좀 대단한 그런 사주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력으로 보여 72년 11월 5일생이 되어 있고요. 경북 영주시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사주로 보여 72년 임자생이 되죠. 임자생의 경술월의 경자일입니다. 경은 뭡니까? 경신금은 보이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소리가. 이 새소리는 울림을 얘기해요. 울림을. 그러니까 배심 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길게 뻗는 음성. 그리고 아주 가랄프게 이렇게 깔았는 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많은 발전되는 그런 또 소리인데 이 배심이 강하다는 것은 사주가 세야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영웅 씨나 이 박창식 보면 좀 사주가 대단히 셉니다. 세다는 것은 이 배심이 강하고 안에 내공이 강하다는 걸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무명의 시간을 견디는데도 힘이 강하고 또한 뭡니까? 끈기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물론 좌절의 상처도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끈기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뼈 뽑는 이 보이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는 굉장히 신강하면서도 또 이게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 주로 기자들, 앵커들, 가수들, 또 이렇게 뭐 강사들, 나를 표현하고 내뿜는 어떤 이런 기질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이까지를 보니까 시를 없이 보면은 이게 무제사주예요. 무제사라는 사주란 것은 여자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궁금증제가 돼서 돈이 들어오면은 다 가져갈 사람이 많고 또그다 가져간다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한 내 팔자에 여자가 없는데 쟤는 여자거든요. 여자가 없는데 바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미시로 받는 거는 잠이 원진사를 치고 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곱상이 예쁘게 생겨도 여자가 지금까지 들어와도 물론 무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인연이 안 됐다 해서 제가 미시로 원진살로 보았습니다. 그 여기는 뭐 중간에 안에 이제 이 지장간에 을목이 있고 이 을목은 그래도 목은 목이지만 투간된 목이 아니라서 아주 좀 약한 목이고 또한 이분의 개미시로 받는 것은 바로 상관을 내뿜는 솜씨. 바로 옆에, 물론 지지의 상관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천간의 상관이 있어야만이 뽑는, 어떤 내뽑는 화력, 그죠? 어떤 저음, 고음, 이런 것들, 그죠? 전달하는 어떤 이 심리, 그죠? 배심, 이런 것들은 바로 내공에서 이 상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내가 남에게 어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게는 이제 무대 관중도 될 것이고, 그죠? 지인도 될 것이고, 그죠? 또 나를 어필하는 스스로의 영혼을 그죠? 실은 그런 음악의 소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배심도 있는데다가 상관을 깔았으니 타고난 기질은 있는데, 이 무관 사주죠. 무제 사주죠. 무제 사주의 관도 약해요. 무관, 무제가 되다 보니까, 자, 관도 있는데 지장간이 있고, 또 여기도 관도 지장간이 있고, 이 재와 관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사주가 돼서 조금은 박복한 사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좀 이렇게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오른 기어 뭡니까? 무명생활에서 우리나라에 한 50이죠. 여기에서 이제는 뭡니까? 출세 가도로 달리는데 이분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특히 10년은 막 대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부터 3년이 이분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고 바로 여승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죠. 올해도 바로 이노술 삼합을 하면서 바로 여인이 생기는 운이고요. 또큰 돈, 큰 인은 큰 재물이거든요. 이민년에 범은 큰 재물이 들어가는 거죠. 큰 재물이 생기는 운이고 또한 뭡니까? 편재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결혼 운은 제가 2024년도에 결혼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뭡니까? 바로 갑진년이 되면서 내 배우자 자리와 이 삼합이 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본인에게는 배우자 자리가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올해 내년 후년이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 올해가 가장 큰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민년, 계면년, 갑진년, 임묘진이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동방목군으로 목운이죠. 재물운이 들어오면서 이분은 큰 재물과 큰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단지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이 GT가 지난해 태어나서 삼재에 접어들죠. 그 삼재에 접어들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은 미리미리 써버리고, 또 건질 거는 건지고 살 거는 사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 집을 사람 사고, 땅을 사람 사고, 이렇게 차를 바꾸면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삼재 액땜도 할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인복이 박복한 사주니까 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예, 주변에 건물이든 땅이든 이렇게 나중에 노후에 새해가 나올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인데 안 당할 수 있고, 미리 부동산은 밤에도 떼갈 수가 없으니 미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또, 현명한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 가수 박찬근 씨는 올해부터 이제 물론 남은 운세가 전부 명예운이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예, 남방 화운으로 가서 명예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럼 저 현실 씨 것처럼 나중에 오랫동안 국민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는 그런 가수의 길을 이제 바탕이 딱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수가 대승을 하려면 운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분의 앞으로 운은 참 탄탄대로의 운을 달리게 돼서 많은 국민적 영웅과 또한 염원과 또 금전적으로도 또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보이스가 좋고, 저음 고음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어필이 돼서 특히 슬픈 노래에 보이스가 좋죠.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남에게 뽑는 솜씨가 있죠. 그죠? 내 영혼을 담는 그런 솜씨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남에게 그냥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청이 가능한 그런 운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가수 박찬근님의 사주풀이를 올려봤습니다. 예, 팬들께서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또 팔공생을 처음 보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예, 이렇게 알림을 설정하셔서 다음에도 더 나은, 예, 방송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